지난 핫팩 비교 영상은 잘 보셨나요?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출퇴근이나 야외활동 시 핫팩을 꼭 챙기게 되는데요. 매일 사용하다 보니 생각보다 비용도 부담되고 매번 쓰고 버리게 되니 환경문제도 신경이 쓰이는데요. 이럴 때에는 충전식 손난로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충전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보조배터리로 쓸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기 손난로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스펙, 가성비, 고객 후기, 인기 순위 등을 고려하여 총 16개 제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외형, 두 번째 발열 성능, 세 번째 충전 성능, 네 번째 안정성, 총 4가지 내용으로 비교하였습니다. 파트 1, 외형 및 조작 방법. 먼저 제품의 크기와 무게를 측정해보았습니다. 제품별로 크기의 차이가 꽤 있었는데 배터리의 용량이 클수록 크고 무거운 편이었습니다. 보통 크기가 큰 제품이 발열 면적도 넓은 장점이 있지만 주무를 수 있는 핫팩과 달리 단단하기 때문에 한 손에 쥐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레빗, 단미 두 개 제품, 리버필, 아이리스, 디큐브, 듀이노, 이루 제품은 부피가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손이 작은 분에게는 약간 부담될 수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특징적으로 힉스코리아는 두 개로 분리할 수 있는 형태였는데 양손에 하나씩 잡고 주머니에 넣고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 보였습니다. 알로코리아 듀얼 제품도 두 개를 붙이는 방식이긴 한데 두 개를 따로 구매해야 하며 충전과 조작도 각각 해주어야 하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표면 재질도 촉감과 그립감에 영향을 주었는데 대부분의 제품은 알루미늄 합금 계열의 금속 소재로 되어 있긴 하지만 표면 코팅 처리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피스넷 에그3, 유미셀, 애니클리어, 알로 두 개 제품과 이루, 힉스코리아는 표면의 금속 질감이 잘 느껴져 차가운 느낌이 났으며 나머지 제품은 표면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 차갑다는 느낌이 적게 들긴 했지만 플라스틱 또는 지우개를 만지는 느낌과 비슷했고 금속 질감이 느껴지는 제품에 비해 때가 잘 타는 편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지수라이프 제품은 표면이 스웨이드 형태의 섬유 재질로 되어 있어 촉감이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손난로 기능을 켜기 위해서는 대부분 몇 초간 버튼을 꾹 눌러 제품을 켠 뒤 클릭해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알로코리아 두 개 제품은 5초나 눌러야 해서 조금 길게 느껴진 반면 지수라이프, 단미 몽그리, 아이리스는 누르기만 하면 바로 켜져서 편리했습니다. 다만 이 제품들은 가방에 넣어서 다닐 때 의도치 않게 버튼이 눌려서 켜지기도 했는데 특히 단미 몽그리와 아이리스는 버튼이 돌출되어 있는 형태라 오작동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였습니다. 단미 고양이는 유일하게 토글 스위치로 올려서 켜는 방식이라 가장 편리했고 오작동의 우려도 적었습니다. 리버필 제품은 타이머 기능이 있어 2시간, 4시간, 6시간 단위로 자동 꺼짐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제품별로 출력이나 배터리 잔량을 LED 램프나 액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든 제품이 출력은 2에서 3단계 혹은 1도 단위로 표기되어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배터리 잔량은 아이리스를 제외하면 램프의 개수나 컬러, 액정의 퍼센테이지로 확인이 가능했는데 대부분 충전 시에만 확인이 가능한 반면 지수라이프, 레빗, 단미 고양이, 디큐브, 이루, 힉스코리아는 사용 중에도 확인이 가능해 확실히 편리했습니다. 다만 피스넷 에그3는 램프 밝기가 다소 약했고 애니클리어와 알로코리아 트위너는 측면에서 램프가 잘 보이지 않아 조금 불편했습니다. 추가로 아이리스, 단미 몽그리, 디큐브, 듀이노는 현재 제품의 온도가 표시되어 상황에 따라 편리할 수도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구성품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손목에 끼울 수 있는 스트랩은 피스넷, 지수라이프, 레빗, 아이리스, 단미 몽그리, 디큐브, 듀이노, 이루 제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휴대나 보관에 도움을 주는 파우치는 피스넷, 유미셀, 알로코리아 두 개 제품, 로이체를 제외하며 모두 포함하고 있었는데 리버필은 추가로 하드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외에 유미셀은 유일하게 케이블과 설명서도 없이 본품만 들어있었습니다. 외형과 조작 방식, 디스플레이, 구성품을 종합한 사용 편의는 지수라이프와 힉스코리아가 가장 좋았으며 손 크기가 큰 분들이라면 레빗, 단미고양이, 디큐브, 이루도 괜찮다고 보여졌습니다. 파트 2, 발열 성능. 손난로는 내부의 발열판에 전기가 흐르면 열을 내게 되는데요. 발열판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발열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제품의 크기가 큰 제품이 발열판이 커서 발열 면적이 넓은 편이었으며 발열판이 가운데에 있는 제품이 손난로 전체의 온도 편차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위치별로 가장 온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의 편차는 대체로 5에서 10도 정도였는데 유미셀은 발열판이 왼쪽에, 알로코리아 듀얼은 위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발열판과 먼 쪽의 온도 편차가 있는 편이었으며 레빗은 전면에 큰 디스플레이 창, 리버필은 렌즈 형태의 돌출된 부분은 온도가 많이 오르지 않아 최고 온도 대비 20도 이상 낮아 편차가 큰 편이었습니다. 추울 때 바로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발열 속도도 중요합니다. 보통 작동 직후 10분 정도는 온도를 빠르게 올리기 위해 단계별 목표 온도보다 온도를 높게 올린 뒤 떨어뜨려서 유지했는데 제품별 최고 온도 혹은 50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해보았습니다. 모든 제품이 10분 이내에는 충분히 목표 온도 이상에 도달했는데 피스넷이 1에서 2분 정도로 가장 속도가 빨랐으며 레빗, 듀이노는 7에서 9분 정도로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었습니다.
손난로는 제품별로 온도를 두세 단계 조절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온도를 스펙으로 고지하고 있는데요. 로이체는 유일하게 35에서 52도까지 1도 단위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온도는 어느 정도인지 발열판이 부착되어 있는 위치에 온도계를 부착한 뒤 작동 10분 후부터 온도를 측정해보았습니다. 최소 단계에서는 대부분 40도 내외의 온도가 측정되었는데 로이체와 힉스코리아 두 개 제품은 35도 이하로 온도가 낮았습니다. 발열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고 실내에서는 충분한 온기가 느껴지는 정도였지만 영하의 날씨에 야외에서 쓴다면 조금 미지근하게 느낄 수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최고 단계에서는 45에서 50도 안팎의 온도가 측정되었는데 알로코리아 듀얼, 지수라이프, 단미고양이, 이루 제품이 50도 이상으로 온도가 높았고 유미셀, 로이체, 힉스코리아는 45도 이하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았습니다. 2단만 가능한 제품을 제외하고 중간 단계의 온도도 측정해보았는데 최고와 최소 단계의 중간 정도인 제품이 대부분이었는데 애니클리어는 최소 단계, 리버필 듀이노는 최고 단계와 1에서 3도 정도의 차이로 중간 단계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난로는 일반 핫팩보다는 지속시간이 짧은 편이라 사용 중 꺼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단계별 작동시간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최소 단계 기준으로는 지수라이프, 리버필, 로이체, 아이리스, 디큐브, 듀이노, 이루, 힉스코리아 제품이 10시간 이상으로 사용시간이 길었는데요. 온도가 낮을수록 사용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단계에서도 40도 이상의 온도를 내면서 10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한 지수라이프, 아이리스, 듀이노, 이루가 좋다고 보여졌습니다. 최고 단계에서는 모든 제품이 10시간을 넘지 않았으며 시간이 확실히 짧아졌는데 피스넷 에그3, 유미셀, 단미고양이, 로이체는 5시간 이하로 가장 짧았습니다. 야외에서 사용하더라도 주머니에 넣거나 손으로 쥐고 있으면 온도가 실외 온도만큼 낮지 않기 때문에 앞에 테스트는 18에서 22도 정도의 실내 환경에서 진행했는데요. 이번에는 추운 날 야외에서 꺼내두고 사용하는 극한 상황을 가정하여 0에서 3도 환경에서 최고 단계로 작동 시 사용 시간을 측정해보았습니다. 대부분 사용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듀이노 제품이 약 5시간 정도로 가장 길었고 디큐브, 이루, 아이리스, 리버필이 그 뒤를 이었으며 유미셀, 단미고양이는 약 2시간 정도로 매우 짧았습니다. 그리고 유미셀은 너무 추운 환경에서 켜지지 않아 손의 온기로 살짝 데워야 사용 가능한데요. 정말 추울 때 바로 쓸 수 없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발열 범위, 속도, 온도, 사용 시간을 고려한 발열 성능은 지수라이프, 디큐브, 듀이노, 이루가 좋았습니다. 파트 3, 충전 성능. 전기 손난로는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인데 제품별로 배터리의 종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해질에 따라 리튬 이온과 리튬 폴리머로 나뉘는데 안전성이 높은 리튬 폴리머가 상대적으로 고가입니다. 비교 제품 중에는 레빗, 단미 2개, 리버필, 아이리스, 디큐브, 듀이노, 이루 제품이 리튬 폴리머 타입이며 이외에는 모두 리튬 이온 타입입니다. 충전 및 보조 배터리로의 활용을 위해 탑재되어 있는 USB 포트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충전 포트부터 보면 대부분 요즘 스마트폰과 소형 전자기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USB-C 타입 포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리버필은 구형 기기에 쓰이던 USB 마이크로 B 타입 5핀 단자로만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손난로로 다른 제품을 충전할 때에는 USB-A 타입 포트가 사용되는데요. 피스넷 에그3, 아이리스, 단미 몽그리는 USB-A와 USB-C 타입 단자 모두 기기 충전이 가능했으며 두 개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도 있어 편리했습니다. 단미고양이는 USB-A 타입 포트가 없이 USB-C 단일 포트로 충전과 외부기기 충전을 같이 해야 했으며 힉스코리아는 보조배터리 기능이 없어 다소 아쉬웠습니다. 손난로를 장시간 사용하거나 보조배터리로 활용하기에는 무겁기는 하지만 용량이 큰 제품이 좋은데요. 먼저 스펙을 보면 레빗, 리버필, 아이리스, 단미 몽그리, 디큐브, 듀이노, 이루 제품이 10,000mAh, 지수라이프 9,000mAh, 힉스코리아 6,000mAh, 로이체가 5,200mAh, 이외의 제품은 모두 5,000mAh로 고지되어 있습니다. USB 테스터기와 5V 2A 일반 충전기를 연결하여 용량을 측정 후 손난로의 배터리 전압인 3.7V로 환산해보았습니다. 대부분 스펙 대비 90에서 120% 정도로 측정되었는데 유미셀과 단미 몽그리는 스펙 대비 78% 정도로 용량이 작았고 힉스코리아는 130% 정도로 스펙 대비 용량이 컸습니다. 측정된 용량 자체로만 비교하면 지수라이프, 레빗, 리버필, 디큐브, 듀이노, 이루가 아이폰 15와 갤럭시 S23을 약 2에서 3회 정도 충전할 수 있을 정도로 용량이 컸으며 유미셀은 용량이 작아 스마트폰 1회 완충은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손난로는 대부분 고속 충전기가 아닌 5V 2A, 10W 일반 충전기로 충전을 권장하는데요. 요즘은 고속 충전기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아 18W A2C, 20W C2C 고속 충전기로도 충전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았습니다. A2C 케이블을 연결한 18W 충전기로는 모두 충전이 가능했는데 C2C 케이블을 연결한 20W 충전기 사용 시에는 레빗, 아이리스, 단미 몽그리, 디큐브, 이루는 인식 자체가 안 되어 충전이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제품이 충전기의 종류와 무관하게 속도 자체는 일반 충전기 수준이었으며 최대 충전 속도도 9에서 10W 정도로 측정 오차를 감안하면 제품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충전 시간은 당연히 배터리 용량이 클수록 길어지며 비슷한 용량이라도 충전 설계에 따라 완충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완전 방전 상태에서 완충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보았습니다. 5000mAh급 제품은 완충까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비슷했으며 9000에서 10000mAh급 제품은 용량이 큰 만큼 충전하는데 4시간에서 8시간까지 걸리기도 했는데 지수라이프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로 속도가 빠른 편이었으며 리버필, 아이리스, 단미몽그리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충전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부족할 때 긴급하게 보조배터리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손난로로 다른 기기를 충전시 속도도 비교해보았습니다. 스펙상으로는 모두 5V 2A, 즉 10W 정도의 일반 충전기와 유사한 속도를 기대해볼 수 있는데 대부분 9에서 11W 정도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루미셀이 최대 13W 정도로 가장 속도가 빨랐으며 리버필이 9W 정도로 상대적으로 조금 느렸습니다. 배터리 용량, 포트 구성, 충전 속도, 보조 배터리로의 활용성을 고려한 배터리 성능은 듀이노, 이루, 디큐브가 좋았습니다. 파트 4, 인증 및 안전 기능. 손난로는 크기는 작지만 전기와 열이 사용되는 제품인 만큼 안전성도 중요한데요. 먼저 손난로에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KC 안전 확인 인증과 전자파 적합성 평가 인증은 지수라이프를 제외한 15개 제품이 획득하였으며 모두 인증 번호가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라이프는 해외 직구 모델로 해당 인증이 없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인증 외에 제품별로 안전기능 탑재 여부에 대해서 고지하기도 하는데요. 피스넷 에그3, 애니클리어, 디큐브, 듀이노, 힉스코리아는 제품의 상세 페이지와 매뉴얼 상에 안전기능 탑재 여부에 대해서 고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몇 가지 안전기능에 대해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과열 방지 기능인데요. 손난로는 피부와 밀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온화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표면 온도를 60도가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앞에 테스트에서 각 제품의 최고 단계로 여러 시간 작동했을 때 표면 온도가 60도가 넘어가는 제품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극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최고 출력으로 손난로를 켠 뒤 수건으로 감싸서 과열이 되지 않는지를 확인하였는데요. 열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쌓이기 때문에 온도가 더 높아지기는 했는데 대부분의 제품이 온도가 계속 높아지지는 않았고 50에서 60도 사이에서 과열을 감지하고 온도를 낮추었습니다. 다만 지수라이프, 단미 두 개 제품, 아이리스, 듀이노는 60도를 넘기기도 했으며 특히 레빗은 최대 온도가 71에서 74도까지 오른 뒤 출력이 조절되어 매우 뜨거워 주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완전 충전된 후에도 계속 충전이 되면 배터리 팽창이나 폭발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 충전된 손난로에 USB 테스터기를 연결하여 전기가 추가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모든 제품이 완전 충전된 이후에는 전력 수급을 차단하여 과충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파도 체크해보았는데요. 최고 출력으로 사용 중 충전 중에 전자파 측정기를 손난로에 밀착한 상태로 전기장과 자기장을 측정해보았습니다. 사용 중에는 국내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의 5% 미만으로 거의 측정되지 않았으며 충전 중 밀착 측정 시에는 전기장이 측정되긴 했는데 인체 보호 기준 10% 미만이었으며 30cm를 떨어뜨리면 1% 이하로 모든 제품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안전 관련 인증은 직구 제품인 지수라이프를 제외하면 모두 문제가 없었으며 지수라이프, 단미 두 개 제품, 아이리스, 듀이노, 레빗은 과열 방지 센서는 있지만 감지 온도 자체가 높으니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파트 5 결론. 지금까지의 테스트를 바탕으로 노서치의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터리의 용량에 따라 부피와 무게 차이가 발생하는데 무조건 큰 용량보다는 손 크기와 무게를 감안하여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사용해야 하거나 보조 배터리로도 적극 활용하려면 용량이 커야 좋기는 한데 대부분 고속 충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용량이 큰 제품은 충전 시간도 매우 길어지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발열 속도는 핫팩에 비하면 빠른 편입니다. 보통 켜고 나면 1-2분 내에 온기가 느껴지며 느린 제품도 10분 이내에 최고 온도에 도달합니다. 제품별로 온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는 45도만 넘어가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용자나 환경에 따라 체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온도를 3단계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 상황에 맞춰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손난로는 충전 후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배터리는 소모품이며 일반 휴대품처럼 품질을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2-3년 이상 사용하기는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리얼 결론.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천 제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손난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 양손으로 잡거나 한쪽 주머니에만 넣어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힉스코리아 FEW6000S는 자석 부착 방식으로 되어 있는 분리형 손난로로 상황에 따라 1개 또는 2개로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어 양손 모두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듀얼 제품도 있지만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충전도 따로 해줘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이 제품은 하나로 모두 가능합니다. 보조 배터리 기능은 없지만 충전식 손난로로는 최고의 제품입니다. 다만 현재 FE-W6000S가 단종 예정이라 배터리 용량 외에는 스펙이 동일한 FE-W5200S를 추천드립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사용할 제품을 찾으신다면 디큐브 파스텔 9과 듀이노 DNHW01을 추천드립니다. 최고 단계에서 45도 이상으로 9시간가량 사용할 수 있으며 매우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꺼내두어도 4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용량이 매우 커서 최소 단계로는 무려 11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작업하시거나 출퇴근 시간이 매우 긴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진짜 저렴한 제품 중에서 사용시간과 발열 성능이 준수한 제품을 찾으신다면 키스넷 에그3를 추천드립니다. 한 개당 1만원 초중반대로 구매 가능하며 최고 온도 50도 이상으로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최소 온도로는 약 45도로 약 7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해 배터리 용량 대비 효율도 매우 좋으며 발열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충전하는 데 드는 시간도 약 2시간 30분으로 매우 짧은 편이기에 가성비 손난로를 찾으신다면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앞에 테스트 결과를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지수라이프 NS06은 KC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해외 직구 제품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열 성능, 보조 배터리 기능, 편의성 모두 뛰어난데 크기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크기에 스웨이드 소재는 사용하면서 정말 만족스러웠으며 배터리 용량도 매우 큰 편입니다. 해외 직구 제품도 괜찮다면 지수라이프 NS06을 추천드립니다. 전기 손난로에 대해 더 많은 정보와 추천 제품은 리서치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손난로 고민에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